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31살 이혜승이라고 하고요. 농구한 지 3년 반 정도 됐고요. 퀀텀 다닌 지는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네. 좋아했던 거는 중학생 때부터 슬램덩크 만화를 보고 좋아하게 됐는데요. 그때 너무 농구하고 싶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 다니기까지 이제 계속 농구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직장 가고 나서 이제 취직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농구를 하고 싶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농구를 시작하다가 한 이제 농구 시작한 지 1년 반쯤 지나고 나서 이제 우연히 이제 퀀텀 김현중 코치님이 아임파서블 시절부터 했던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봤던 영상이 포켓이랑 드랍 리프트 막 이런 영상이었는데 그거 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아 여기 퀀텀 와서 제대로 배워야겠다 싶어서 퀀텀 와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이제 그나마 중학생 때 뭐 수행평가로 이제 뭐 레이업 한다든지 자유투 해본다든지 그런 거 한번 해보거나 아니면 이제 고등학생 때 쉬는 시간에 그 애들이랑 이제 공 가지고 그냥 점심시간에 이제 공만 던져보는 그 정도? 그렇고 이제 제대로 시작한 거는 이제 성인 돼서 시작한 거였죠. 일단 그 가운데 이제 큐가 크게 있잖아요. 그게 저한테 너무 멋있었어요. 지하에 이렇게 딱 내려오는데 문을 딱 열자마자 가운데 퀀텀 큐가 이렇게 크게 있는 게 너무 멋있었고 아 여기서 진짜 오래 배우고 싶다 막 그런 생각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코치님들이 가르치시는 것도 너무 진짜 너무 충격이 컸어요. 그래서 그날 처음 배우고 집에 가서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가르치는 커리큘럼들이 그 정도로 너무 멋있었고 설렜고 그랬었습니다. 그 전에 배웠던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농구 어떻게 해야 잘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드리블 많이 쳐. 드리블 어떻게 많이 쳐요? 세게 많이 그냥 쳐. 가만히 제자리에서 이렇게 많이 쳐.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을 했거든요. 아니면은 좀 더 넘어가면은 V로 쳐. 아니면 인앤아웃 해봐. 막 이런 식으로만 했는데 그냥 그렇게 많이 치면 늘어. 했는데 퀀텀을 딱 왔는데 가르치는 이제 기본기라는 게 너무 달랐어요. 달랐다는 게 그냥 이렇게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을 드는 거랑 끌어당기는 거랑 이제 내 몸을 띄우는 거 그게 기본기고 그게 베이스가 되어야 농구를 잘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게 그 차이가 너무 극명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배우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다른 영상들 NBA라든지 KBL이라든지 WKL 영상들을 보게 됐는데 선수들 무브가 다 그런 거예요. 드랍에 리프트에 그런 식으로 떨어지고 그런 미세한 그 기본기 차이가 퀀텀이 다른 곳과 너무 달라서 그런 점이 충격이었어요. 사회인 동호회에서 계속하고 있고요. 이제 동호회에서 게임도 뛰고 다른 데 게스트도 가고 그런 식으로 게임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퀀텀에서 가르치는 게 막 이런 스텝도 많이 가르치지만 레그나 뭐 비하인드 이런 거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타이밍을 빼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프라인을 넘어온다든지 그런 것들 아니면은 실전에 썼던 거라면 유로 스텝 같은 거 배운 걸 쓴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퀀텀을 다니고 1년이 지났을 때 친구들이 혜승이가 그래도 우리 팀에서 제일 핸들링이 좋다 이런 얘기를 게 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2년쯤 지났을 때는 이제 정말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해주어서 퀀텀이 정말 큰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구를 계속 하게 됐던 2년 동안 했던 원동력은 일지였던 것 같아요. 농구 일지. 그 예전에 현중 코치님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인터뷰했을 때 농구일지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 영상을 보고 바로 서점에 가서 수첩을 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한 약 2년 동안 일지를 쓰고 있는데 일지를 쓸 때마다 이제 배웠던 것도 쓰고 부족한 거 쓰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다 쓰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게 계속 쌓이니까 보는 재미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발전해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 걸 볼 수 있으니까 점점 재미를 붙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지가 저한테는 큰 원동력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코치님들이 이제 제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계속 끊임없이 채찍질 해주시고 막 그런 것들도 정말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동호회에서 가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스킬 트레이닝 굳이 왜 받냐, 어차피 쓰지도 못할 레그 비하인드 왜 하냐, 그냥 크로스만 치면 됐지, 그냥 빨리 달리면 됐지, 뭐하러 그런 거 배우냐 그랬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 제가 연습을 많이 하고 실전에 적용을 하고 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아마추어 동호인, 특히 여자 아마추어 동호인들도 이제 그런 무브들을 할 수 있다라는 모습, 그런 것을 앞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 방향성으로 앞으로 계속 농구를 해나가고 싶습니다. 퀀텀에 오지 않았더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를 예전에 많이 한번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아마 2년이라는 똑같은 시간이 흘렀을 때 퀀텀에 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처럼 성장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아마 하다가 농구 그만둘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정말 이제 농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퀀텀은 약간 거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농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이드를 제시해주고 약간 거의 바닷속에 안개 껴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의 등대처럼 그런 식으로 저를 많이 이끌어주었던 그런 소중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특징이요? 현준 코치님은 일단 너무 어렵게 하시고 너무 어렵게 하시고 승찬 코치님은 너무 빡세고 제이슨 코치님은 너무 힘들어요. 컨택 하니까 너무 몸이 아프고 코치님들은 그냥 다 그런 특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